난다긴다 하는 선수들 바로 직전 턴이었던 PBA 32강 필리포스 카시토 코스타 선수조차 그 섬세한 선수조차 이걸 놓치더라고요. 그렇죠. 김가영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 56.3%, 초구 에버리지는 1.375. 자, 방향이 긴가요? 들어가나요? 네, 정확하네요. 아, 앞서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김가영 선수는 참 간단하게 득점을 해냈습니다. 일단은 뭐 앞돌리기라고 하는 거는 두께가 가장 관건인데 두께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큰 장점이 있는 김가영 선수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편안한 득점을 만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공의 문제가 또 이거지 않습니까? 득점이 그렇죠. 되면 다음 공이 별로 안 좋다는 건데. 아, 끌어서 가나요? 아... 장단으로 돌려야 했던 공이었는데요. 끌어서 뒤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 네. 일목적구가 움직이는 두께는 아주 좋았죠. 근데 내공의 끌림이 조금 부족하면서 돌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윤혜 선수의 자신의 첫 번째 8강의 샷을 준비합니다. 파란 공 위치 자체는 좋은데요. 일목적구 움직이는 타이밍은 아주 좋고요. 아~ 네, 좋습니다.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침착하게 첫 번째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아~ 강심장인데요. 네. 첫 큐에서 이렇게 조금 예민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앞돌리기 대회전을 심지어 스트로크도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아주 시원하게 네. 나가면서 득점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공이 단쿠션에 가까이 있는 게 문제긴 한데 잘 꺾어냈지만 흰 공이 물론 지금 꺾임의 양을 굉장히 잘 만들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네. 내공이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꺾임의 양을 잘 만들어서 진행 방향은 좋았는데 흰 볼이 장쿠션에 먼저 맞았으면 좋았을 게 단쿠션에 먼저 맞으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딱 간결하게 해야 할 것만 신경 써서 성공시키는 모습은 참 보기 좋네요. 네, 좋습니다. 1대1로 출발하는 8강 경기 1세트. 밀리기 쉬운 옆돌리기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회전력으로 휘면상을 이용했는데 네, 투쿠션으로 맞고 말았습니다. 일목적과 쿠션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힘 조절에 따라서 얼마나 휠지가 정해지는 그런 옆돌리기였는데 아쉽게 투쿠션으로 직접 맞고 말았죠. 네. 김가영 선수의 오늘 첫 공타. 와,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긴장이 되는지 공격을 성공시키고 나서 숨을 가볍게 좀 내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점은 예. 샷을 한 뒤에 자세 유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그리고 큐가 어느 쪽으로도 비틀림 없이 굉장히 곧게 고정이 돼 있다는 게 일단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번 공도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평소에는 곧게 잘 쳐도 떨림이 심할 때는 비틀리거나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화면 보시면 지금도 끝까지 공을 응시하면서 자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큐는 일자로 곧게 뻗어있는 저 모습이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세가 조금 불편합니다. 자, 날카로워요. 와, 방향 좋습니다. 좋네요. 성공합니다. 뭐 충분히 칠 수 있는 두께긴 한데 조금만 흔들리면 터무니없이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분명히 예민했던 각은 맞는데 예.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스트로크를 해줬어요.
이제 뭐 가을에 들어서는 시기긴 하지만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윤혜 선수 덕분에 조금 시원한 한가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키스 잘 해결했는데 조금 좋습니다. 정확한데요. 이 선수 자신감이 정말 굉장한데요. 네. 지금같이 예민한 엇각의 뒤돌리기에서 저 일목적과의 교차 타이밍을 잡는 것도 그리고 정확하게 쳐내는 것도 너무 대단합니다. 네. 자, 들어오는 각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뱅크샷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뱅크샷까지 잡아낼 수 있나요? 여기서 걸렸어요. 야, 이렇게까지 초반에 저 김병우 선수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윤혜 선수 거침없는 선택과 이런 루틴들이 굉장히 빠르고요. 예. 초클루 선수와 김병우 선수가 뭐지 하는 느낌으로 공을 보고 있는데 이번은 네. 조금 아깝게 빗나갔는데 자 이윤혜 선수의 초반 활약에 관중들도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이닝을 마치게 됐습니다. 원체 너무나 좁은 각이었기 때문에 옆돌리기도 칠 수는 있었지만 옆돌리기 대회전은 또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일단 초반이 제일 중요한데 초반을 이 정도면 거의 한 870점 정도로 통과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100점 만점이겠죠? 예. 예. 오전 3선승 경기기는 하지만 1세트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다득점을 맞으면 김가영 선수라 하더라도 조금 신경 쓰이겠습니다. 그렇죠. 당황할 수밖에 없죠. 되돌리기 뱅크샷인가요? 각도가 뭐 쉽지만은 않지만 네. 시도는 해볼 수 있고요. 잘 친 공인데 그렇죠. 일목적과 이목적구가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틀어져 있었어요. 네. 그 뜻은 두껍게도 맞아야 되고 어느 정도 임팩트도 있게 맞아야 됐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속도감은 괜찮았으나 단지 조금 얇게 맞았다는 게 네. 지금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그 밀려버리고 그렇죠. 약간은 좀 찜찜한 마음이 김가영 선수의 머릿속에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이번에는 원쿠션으로 맞아버리는 이윤혜 선수 옆돌리기. 당구를 칠 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타석에서 내려가고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좀 그 긴장이 됐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방송 경기를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 환경이 너무 낯설고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익숙하지 않죠. 네. 카메라들이 계속 따라다니고 카메라에서도 또 불빛이 빨간 불빛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끌었는데 좀 많이 끌렸어요. 돌아서 나가면서 오호. 키스가 났다면 진로가 바뀔 뻔했던 김가영 선수의 공격. 살짝 꺾어서 들어가는 옆돌리기였는데 꺾임의 양이 분리된 양 자체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각은 자연스럽게 길게 진행이 됐고요. 네. 앞서 되돌리기 뱅크샷 잘 쳤지만 안 들어갔고 이번엔 옆돌리기를 놓치면서 공타가 세 개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블 이거를 선택했네요. 이쪽 방향으로 선택을 했네요. 자, 이거 안 맞고 키스만 안 나면 방향이 와 극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건 한번 다시 봐야겠어요.
아, 물론 뭐 다른 방식의 선택들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예. 이윤혜 선수는 이 방식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동선을 비슷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행운의 득점으로 되긴 했어도 예. 득점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키스 타이밍 제거됐고요. 자, 앞돌리기 앞돌리기 여기서 아쉽네요. 이윤혜 선수의 앞돌리기. 어려운 공 성공시키고 나서 물론 뭐 쉬운 공은 아니었지만 연타가 터졌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전 전달이 조금은 많았기 때문에 네. 마지막에 조금 짧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충분히 굉장히 잘 친 공입니다. 스핀볼로 공략해보는 김가영 선수. 네, 네. 좋습니다. 1대 8의 스코어. 김가영 선수에게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워낙 장타 능력이 좋은 선수라서. 그렇죠. 그래도 사실 뭐 상황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네. 김가영 선수의 이번 시즌 장타율이 무려 6.5%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PBA 한 대회 끝내고 나서 남자 선수들의 이제 경기 통계를 보면 모든 경기 합산 평균 장타율이 6.4에서 한 7.2 정도 되거든요. 아, 지금은 빗겨치기 대회전을 시도했지만 조금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 김강 선수 수준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제일 잘 치는데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또 이 김강 선수죠. 지금은 회전량의 전달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각도가 조금 길어졌고요. 꺾어놨는데 도는데요. 이게 네. 네. 살짝 길게 넘어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의 회전 전달도 조금 많았고 꺾임의 양도 조금은 부족했었죠. 굉장히 사이드 쪽 많은 양의 회전을 주고 공을 출발을 시켰고요. 결국엔 회전을 많이 줬다는 뜻은 회전을 적게 줬을 때보다 더 많이 꺾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은 더 복잡하게 쳐야 한다. 그렇죠. 김가영 선수 옆돌리기 대회전 짧게 보겠죠? 짧게 본 게 아닌가요? 이게 길게도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각이네요. 네. 아마 길게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뭐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다거나 혹은 당점이 좀 낮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모릅니다. 김강 선수는 스트로크에 굉장히 또 자신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길게 끌어서 한번 쳐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네. 두께를 두께는 사실 뭐 나빴다고 볼 수는 없죠. 네. 얇은 두께는 잘 맞았지만 공이 굴러가는 속도감이 생각보다 좀 빨랐기에 아예 얇은 두께가 맞으면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면 되려 더 길게 나오는 현상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얇지 않은 두께가 맞았을 때는 당연히 분리각이 좀 더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는 뭐 긴장감이 있어서 원하는 속도를 못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속도가 편해서 이렇게 쳤을 수도 있고 예, 좀 지켜봐야 할 만한 그렇죠.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뱅크샷.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득점 시동 걸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각도를 잘 체크했고요. 속도감도 아주 좋게 점이 됐습니다.
되돌리기. 자, 돌아서 좀 바짝 돌았지만 네, 좋습니다. 득점 되면서 다시 공을 한번 모아갔습니다. 일목적구를 어느 정도 두툼한 두께로 부드럽게 밀면서 내공과 교차를 시켰고요. 내공은 천천히 돌아왔기 때문에 속도가 빨랐으면 짧게 빠졌을지도 몰랐지만 속도감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뒤로 돌아서 5 쿠션의 형태로 득점이 됐습니다. 상당히 그림 같았던 일목적구 컨트롤. 다시 한번 코너에서 출발하는 뱅크샷. 뒤쪽 공간 5 쿠션으로 하나 더 네, 들어가죠. 격합니다. 3뱅크 뒤로 돌려치기. 3뱅크 3개로 5점. 순식간에 7대 8. 금세 따라잡습니다. 네. 네. 분명히 충분히 이은혜 선수가 초반에 이렇게 스퍼트를 딱 올리면 네.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조금 잊고 있었던 게 김가영 선수는 이런 경험이 아주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 전 잊지 않았습니다. 아, 네. 저는 잊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량을 다시 또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두껍게 치면서 스핀의 형태를 사용했는데 마지막에 아. 자, 하나 더 치면 8대 8 동점이었는데 여기서 잠시 멈춰 갑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밀면서 내공이 진행이 되도록 키스는 일찌감치 제거를 시켰고요. 조금 짧았다는 의미는 분리되는 양이 조금 많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최고의 선수가 바짝 따라붙으면서 이윤혜 선수의 긴장감도 덩달아 커지게 됐습니다. 아, 이건 바로 노린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뒤돌리기를 직접 시도한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분리됨이, 끌림이 적었습니다. 물론 자세도 조금 불편했고 좀 더 끄는 느낌을 많이 주려면 속도가 지금처럼 강한 것보단 조금 더 가벼운 컨트롤이 됐어야 됐다고 보이고요. 약간 타격으로 미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죠? 타격으로 분리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공이 밀리고 말았다. 오, 원뱅크 넣어치기로 가네요. 주변에 공간이 너무 넓은데요. 걸렸고요. 회전력으로 야, 정확합니다. 놀랄 정도로 정확합니다. 아, 공간이 주변에 많은 게 무슨 소용이냐. 예. 정확하게 치면 되지 라는 느낌으로. 아, 이거 사실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공 맞는데 너무 정확하게 쳐냈어요. 그 장쿠션을 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면 돌아서 나가기가 너무 뻔한 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튕겨서 성공시키며 역전. 남은 점수는 두 점. 편안하게 분리가 형성했고요. 자, 옆돌리기 성공. 좋습니다. 세트 포인트. 이번 대회 단 한 세트도 내준 적이 없었던 이윤혜 선수 처음으로 세트를 내줄 수 있을까요? 자, 김가영 선수가 코너 쪽에서 계속 뭔가를 살펴보는데 노란 볼을 뒤돌리기를 치기 위해서 뭔가 키스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아하, 넘어가고 말았는데요. 한 점 남겨놓고 끝내지 못합니다. 아, 일목적구 두께는 아주 좋았는데 회전 전달이 조금은 많이 됐던 게 지금처럼 살짝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윤혜 선수에게는 원뱅크 걸어치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꼭 잡아내야 될 텐데. 득점되면 동점. 출발했고요. 자, 여기서
좋았어요.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10대 10. 3연속 공타 기록하다가 김가영 선수가 약간 허술하게 공을 놓친 게 또 이런 식으로 경기로 이어집니다. 아, 물론 잡아내야 됐던 건 맞지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와 있는 배치다, 쉬운 배치다라고 하긴 좀 애매했던 그런 원뱅크 걸어치기인데 이윤혜 선수가 처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타임아웃을 까먹지 않고 씁니다. 뭔가 경험이 적은 선수라는 이력과는 다르게 굉장히 노련한 느낌입니다. 네. 집착하게, 차분하게 오른쪽 앞돌리기 짧게 출발했는데 살짝 휘어짐이 있었습니다. 자, 파란공이 직접 아까운데요. 이윤혜 선수 1세트를 따내고 못 따내고가 경험이 적은 선수에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그래도 참 잘 쳤습니다. 그리고 김가영 선수 멀리 있는 공은 늘 쉽지가 않죠. 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네. 1세트는 결국 경기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예. 명경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 이걸 또 놓치지 않는 아주 정확하게 원뱅크 쉐퍼샷을 성공시킨 김가영 선수입니다. 최강의 상대와 낯선 환경에서 경기를 해도 주눅들지 않고 초반부터 치고 나갔던 이윤혜 선수. 그 큰 차이를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서 재미나게 만들었던 김가영 선수. 두 선수 다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1세트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